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넷마블 하반기 신입 풍채로 입사해서 현재 넷마블 몬스터에서 캐릭터 모델러로 근무하고 있는 이시화라고 합니다. 저는 3D 캐릭터 모델러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워너가분들이 게임 내 세계관 기획에 맞게 디자인해주신 캐릭터를 잘 해석해서 3D로 구현하는 업무입니다. 아무래도 3D 작업이기 때문에 형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원화를 받아도 모델러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원화 해석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턴십 과제가 모델링 실무였습니다. 제가 작업한 캐릭터가 실제 게임에 반영된 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 캐릭터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게임업계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 모바일 게임이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모바일로의 빠른 체제 변환을 통해 다양한 모바일 게임들로 승승 장구하고 있는 넷마블에서 함께 참여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 이외에도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정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호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풍의 캐릭터를 작업해보면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아트지꾼 같은 경우에 공개 채용으로 뽑는 경우도 거의 없고 저 역시도 주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서 많은 고민 끝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꾸준한 준비와 노력으로 입사하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